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리얼 리뷰 시간은 제품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집중해서 파손될 부분을 미리 체크해보고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리얼 리뷰는 전자야식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중국제 제품이고요.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이오닉스 오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 대조군으로 리얼 야식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야식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영화나 게임에서 보던 군용 야식용은 미광증폭 방식입니다. 즉, 극소량의 빛을 증폭을 시키는 방식인데요. 빛을 전자로 변환을 한 다음에 전자 하나를 두 개, 그리고 네 개, 그리고 여덟 개로 쪼개서 양을 늘려준 다음 다시 빛으로 변환을 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전자야식용이죠. 이건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디지털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중국제 야식용을 살펴볼까요? 네, 이 제품은 중국 회사 중에서도 규모가 좀 있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먼저 디지털 나이트 비전 박스를 보시면 철자도 틀렸어요. 네, 이 제품군은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다만 야간에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적외선 필터를 여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ISO를 극도로 높이는 소프트웨어적인 튜닝이 있어서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대물 렌즈, 그리고 저반 렌즈, 그리고 뭐 조작 버튼이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IR 라이트입니다. 이런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IR 라이트가 일체형이라는 점입니다. IR 라이트란 인프라레드, 즉 적외선이죠. 빛의 파장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 영역,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안 보이는 빛이라는 거죠? 빛이라는 게 특정 파장 때 경계 기준으로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겹쳐지는 중간 지점들은 좀 넓은 스펙트럼으로 이게 빛이 강하다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라이트는 비가시 영역대로 파장이 800 영역대입니다. 네, 그럼 제품 성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밝은 환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전원 버튼을 켠 다음에 내부를 보면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와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IR 필터가 렌즈 캡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는 렌즈 캡을 열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저 타겟을 불을 끈 다음에 8m 거리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제 야식용으로 불을 모두 소등한 후에 8m 타겟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진짜 잘 보이는데? 아, 지금 IR 라이트가 켜져서 그래요. 자, IR 라이트를 끈 상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새까매요. 네, 다음으로 사이오닉스사의 오로라입니다. 이 제품 역시 디지털 방식입니다. 대신 디자인에 많이 신경을 쓴 제품인 것 같아요. 대물 렌즈가 있고 저반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가 촬영 환경에 대한 모드 변환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제와 마찬가지로 두 제품 다 촬영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크기가 좀 커서 조금 작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중국제와 달리 이 제품에는 IR 라이트가 없네요. IR 라이트가 없어도 성능이 나온다는 자신감일지 과연 이 제품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중국제 제품과 같은 조건하에서 사이오닉스 제품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도 내부에 보이는 메뉴가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저기 보이는 저 타겟을 8m 거리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아무것도 안 보이네? IR 라이트가 없으니까, 그리고 킬 수도 없잖아요. 빛이 없는 상태니까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네, 마지막으로 비교 대조군으로 준비한 리얼 야식용이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제작을 한 제품인데요. 제품 구성은 대물 렌즈가 있고 저반 렌즈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원 스위치에 선택 버튼이 있어요. 이 회전 스위치를 돌리면 앞쪽에 있는 이곳에서 IR 라이트가 켜지고, 그리고 밝기 센서가 있어서 주변 환경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 제품을 사용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리얼 야식용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네, 오늘 준비한 야식용은 2세대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밝은 환경에서 전원을 켜면 제품에 데미지를 입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리얼 야식용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와, 이건 대낮인데? 타겟 잘 보여? 타겟 완전 잘 보여요. 아, 뭐라고 써있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그럼 이 전자야시경이 전혀 쓸모가 없는 건지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타겟이 5m, 8m, 그리고 10m에 위치해 뒀습니다. 휘도 측정기로 밝기를 객관화된 수치로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그 수치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칸델라 단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1칸델라는 초 하나의 밝기의 강도 정도이죠. 초 하나의 밝기는 촛불을 하나 켠 상태는 이 정도 밝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육안상으로 타겟은 5m에 있는 타겟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8m, 10m에 있는 타겟은 타겟의 외곽 테두리만 보일 뿐이지 전혀 무엇이 있는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제 제품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5m에 있는 타겟은 숫자 1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촛불로 인해 타겟 뒤편으로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8m에 있는 타겟도 지금 숫자 2라고 명확하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0m 있는 타겟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숫자 3이라고 적힌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래도 화질이 낮아서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드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이오닉스사의 오로라 제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제품도 시원하게 보이네요. 첫 번째 타겟은 중국제와 마찬가지로 숫자 1과 뒤쪽에 그림자가 명확하게 보이고 지금 배율 때문인지 뒤쪽에 8m 타겟의 2자도 시원하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0m 타겟은 제가 배율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숫자 3이라고 명확하게 보이고 중국제 제품과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이 완벽하게 인지가 됩니다. 네, 양초 하나만 켠 상태로 이 두 제품을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 초 하나를 가정한 이유가 우리가 외부에서 게임을 할 경우 주변에 사실 빛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달빛, 별빛, 이 모든 것이 광원이 됩니다. 육안상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광원이 있으면 이 두 제품 모두 충분히 쓸모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이오닉스의 오로라와 이 중국제 제품이 사실 제품 자체의 성능보다는 이 저반 화면의 해상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중국제 제품은 사실 눈이 너무 아픕니다. 잠깐 보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이 사이오닉스 제품은 좀 더 시원한 화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이오닉스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3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추천해드릴지는 참 쉽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불을 끈 상태로 이 세 가지 제품을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 중국제 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홍보용 사진들은 대부분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한 가짜 사진입니다. 자, 이 제품은 뭐 제 입장에서는 IR 라이트를 켜면 잘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게 이 제품이 성능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오닉스 제품도 제가 실제 야시경을 설계를 하고 제작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중국제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IR 라이트가 없어서 실내같이 완전히 빛이 없는 곳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우선 중국제 야시경 같은 경우는 전자식 야시경이라 그런지 실제 움직임이랑 미세하게 달라요. 디지털 카메라 보시면 주변 빛 밝기에 따른 약간의 딜레이 현상이 생기는 현상과 동일합니다. 근데 IR 라이트를 켜면 생각보다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가격이 20만원대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게임 때 상대편 중에 한 명이라도 야시경을 쓴다면 사실상 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거랑 별반 차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이오닉스 같은 경우에는 게이머 입장에서 IR 라이트를 따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가성비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대신 중국제보다 화면이 조금 더 선명하고 주변 빛밝기에 따른 딜레이를 거의 못 느꼈어요. 근데 야시경을 써야 되는 게임이 저 같은 경우에 1년에 많아봤자 서너 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직구를 해도 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선뜻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사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의 전자야시경은 과연 가성비를 논할 만한 제품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리얼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입장이어서 IR 라이트가 없이 작동이 되지 않는 제품은 이쁜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야시경은 워낙 고가이고 구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대안을 찾는다면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딱 돈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다 안 산다? 아, 당연히 안 사지.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제 야시경 같은 경우에는 화각이 굉장히 좁아요.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줌을 조절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화각을 약간 조절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제는 화각이 너무 좁아서 만약에 사실 거라면 차라리 두 개를 사셔서 쓰시는 걸 권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돈이 된다면 오로라 두 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해외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꽤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로라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사면 거의 100만 원 가량이 소모가 돼요. 제가 게임을 뛰었을 때 야시경이 필요로 한 수준의 게임 1년에 기껏해야 4-5번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주고 오로라 두 개를 구입하기에는 사실 손쉽게 살 만한 가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굳이 사신다면 저 같으면 중국제 두 개를 구입해서 마운트를 제작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산다 안 산다? 아, 저도 안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야시경 쓰는 게임을 1년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중국제 두 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4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총을 그냥 한 자루 더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랑 성향이 다른 또 게이머 분들이 많으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구매한다면 저는 중국제 이안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역시 여러분의 몫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어식스 TV 강선우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야, 꽁돈 100만 원 생기면 너는 사이오닉스 2개 살 거야? 중국제 4개 살 거야? 난 GBB 살 거야.